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를 살리는 정철입니다. 요한복음을 NIV 영어성경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3장 31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막 하다가 끝났습니다. 네, 막 하다가 한참 재밌는데. 그렇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The one who comes from above.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네. The one. 그 사람. 어느 사람. 그러니까 who에서 who comes. 오는 사람. 네. 어디로부터? From above.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 저 위로부터 오는 사람. 그런 말이죠? 네. From above. 응? Above가 보통 하늘나라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네. 그런 분이 동사가 나올 때가 됐는데. Is above all. 옳지. 나왔어요. Is above all. 모든 것의 above에 계신다. 아. 만물 위에 계신다. 아. 모든 것의 위에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뭐 심각하게 따질 거 없어요. 아, 그렇군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모든 것의 위에 계시겠지. 네. 모든 것에 가장 뛰어나시다. 지금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지금 부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The one who comes from above is above all. 말해보세요. 그 사람, the one. 오는 사람, who comes,저 위로부터, from above, 붙여서, the one who comes from above, 우리는 만물위에 계십니다. Is above all. 만물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the one, 네. 또 그 사람, 네. 그 사람, who is from the earth. From the earth. 아까는 지금 대조가 되죠. 아까는 from above. 네. 하늘나라에서 오시는 분. 이분은 who is from the earth. 땅에서 오는 사람. 분. 출신이 땅 출신. 아. 하늘 출신, 땅 출신. 땅 거군요. 그렇죠. 땅 출신은 네. who is from the earth. 땅에서 오는 사람은 땅에서 난 자는 belongs. 그다음에 어디 뭐가 나올 것 같아? To가 나오겠죠? 네. To the earth. 옳지. 아하. 땅에 속합니다. 땅 출신은 땅에 속합니다. 말해볼까요? The one who is from the earth. 어? 나 혼자 한다. 네. The one who is from the earth. The one who is from the earth. 땅에 속합니다. Belongs to the earth. To the 그래도 뭐 안 될 건 없지만 네, 네. To the earth. To the earth. Belongs to the earth. 이렇게 돼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이거 뭐 당연한 얘기예요. 땅 출신은 땅에 속하고 하늘 출신은 하늘에 속하나니. 그러게요. 응? 무슨 얘기가 나올까? And speaks. 어, 땅에 속해서 and speaks 말을 합니다. 네. As one. As가 나오면은 뭐 같다라는 의미가 밑에 깔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것은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as one. 한 사람으로서 from the earth. 땅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네.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의 위에 가장 뛰어나시고 땅 출신은 땅에 속하기 때문에 땅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얘기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네. 나는 땅 출신이고 The one. 오늘은 the one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 네. The one. 그 사람 Who comes 오는 사람 From heaven. 하늘나라에서 오시는 분은 Is above all.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얘기죠. 그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맨 처음에 나왔단 말을 처음에는 The one who comes from above 그랬는데 이번에는 The one who comes from heaven. From above, from heaven. 같은 얘기죠. 네. 하늘나라로부터 하늘나라 출신은 is above all. 모든 만물 위에 계십니다. 아. 하늘나라 출신은 해보세요. The one from heaven. 의역을 하니까 힘들지? 네. 그 사람, the one who comes from heaven. 만물에 계십니다. Is above all. 자, 이걸 쭉 이어서 한번 들어보면은 정리가 됩니다. The one who comes from above is above all. The one who is from the earth belongs to the earth and speaks as one from the earth. The one who comes from heaven
is above all. 오케이, 따로 아, 한번 하죠. 네. 자, 그 다음. He testifies. 그는 testifies. testifies 뭐예요? 증언. 그렇죠, 증언합니다. 테스티파이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무엇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럴 때 앞에서 우리 한번 언제 투가 붙는다 그랬죠. 무엇에 관해서 증언합니다. 또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증언합니다. 그럼 투가 붙을 필요가 없이 that 어쩌고 저쩌고 testifies that 뭐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나가는데 네. 또는 무엇을 그럼 testifies to 이렇게 나가죠. 둘 중에 어느 거로 나가나 한번 들어봅시다. 네. He testifies to what he has seen. 아, to로 나갔죠? 네. to 다음에는 그러니까 뭐 명사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estifies to 무엇무엇에 관한 증언을 합니다. 뭐를 what 무엇인가 what he has seen 그가 본 것에 관해서 증언을 합니다. 네. what he has seen 그가 본 것 해보세요. 네. what he has seen what he has seen what he has seen what he has seen 그가 본 그 무엇 그 무엇 뭔지 모르지만 아니 그 무엇 네. 이거예요. he testifies 해보세요. he testifies he testifies to what he has seen to what he has seen 그러니까 하늘나라로부터 오신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그분이 보신 거 이거를 증언하고 보고 들은 거 그럼 들은 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and heard and heard 아. what he has seen and heard what he has seen and heard 그분이 보고 and heard 들은 것에 관하여 증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늘나라에 얘기할 때는 글쎄 내 생각엔 말이야 하늘나라에는 뭐 길바닥이 전부 황금으로 돼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네. 짐작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분은 고향이 거기야. 직접 보시고. 어, 출신이 네. 거기시니까 네. 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 이런 거. 아, 네. 그러니까 완전히 급수가 다르다 지금 그 얘기. 계속 급수가 다르다는 걸 정말 계속 강조하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자꾸 와서 네. 요한한테 경쟁심을 부추기고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뭘 좀 알고 얘기해라.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야. 나는 땅 사람이고 왜 자꾸 이래.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네. He testifies to what he has seen and heard. 거기에 따라왔죠? 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But no one accepts his testimony. 그런데, but, 그런데 no one, 아무도 accepts,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무엇을? His testimony,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accept라는 것은 받아들여서 납득하고 인정하고 이런 걸 accept라고 그러죠. 아, accept. 네. 해보세요.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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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ne accepts his testimony. No one accepts his testimony. 난 따라할 때까지 하는 거야. No one accepts his testimony. 그분의 testimony를 accept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영어로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보시다. 그분은 testify 합니다. He testifies to what he has seen and heard. 그런데도 but 아무도 no one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Accept his testimony. 이 정도 얘기하면은 진짜 굉장한 수준이죠. 예? 어,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